자, 그러면 정서발달과 사회성발달 보시겠습니다. 자, 정서발달 이론에는 생물학적 이론. 이제 원래 생물은 자라면서 정서가 발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론이고요. 인지발달 이론은 이제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정서도 발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학습 이론은 배운다라는 거죠. 모델링을 통해서 배운다, 정서도. 기능주의적 입장은 살아가려면 정서 발달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능을 터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정서 발달을 설명하고 있는 각각의 이론의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정서 표현. 자, 1차 정서가 있습니다. 이건 기쁨, 공포, 분노 뭐 이런 것들이 1차 정서이고요. 2차 정서는 이 1차 정서가 연합하는 거예요. 몇 개의 정서가 연합하고 이런 인지작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정서를 2차 정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아 시기에 2차 정서는 자아인식의 정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아 시기에 정서 발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성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제 자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한테 좋은 평가를 해주는 것도 그래서 이제 필요합니다. 자존중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정서 이해. 자, 이 시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 유아 시기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측면들이에요.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리고 발달 과업이기도 해요. 이 시기에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의 정서를 이해하고 또 남의 정서를 이해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쁘구나, 슬프구나, 친구가 기쁘구나, 슬프구나 이런 기쁜 정서, 슬픈 정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정서 이해 능력인데 이 시기에 정서 이해 능력이 발달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더 쉽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 아픔 이런 것보다는 친구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이런 게 먼저 발달한다는 것이고요. 자, 정서를 이해하게 되니까 공감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친구의 정서를 이해하게 되니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서 이해 능력이 발달하면서 이 시기에 공감 능력도 서서히 발달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달 과업이에요. 공감 능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죠? 정서 표현을 선생님이 해주고 정서에 맞는 반응도 해주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용어도 쓰고 그다음에 그림책이나 이런 거에 정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 너가 만약에 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도 하고 뭐 이런 행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할극도 하고 자 그리고 정서 조절 능력이 또 발달해요. 이때 정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정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너무 적절하지 못할 만큼 막 크게 화를 낸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런 정서를 표현할 시점이 아닌데 이상하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서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정서 조절이 어느 정도 발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이 정서 조절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정서 조절이 되기 시작하는 이유는 이때 유아 시기에 언어 발달이 되니까 정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린 애들은 언어 발달이 안 되니까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동생 막 뺏고 동생 거 뺏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언어 발달이 되면 정서를 조절해가지고 그 장난감 형아가 먼저 갖고 놀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서 조절은 언어 발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에요. 부정적인 정서를 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정서 조절은 성인을 주로 관찰을 해요. 그래서 엄마나 선생님이나 뭐 이런 어른들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전략을 터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정서 조절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서 지능은 나중에 이제 사회관계 영역에서 훨씬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자, 정서 지능의 발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정서 지능, 큰 만족을 위해서 현재의 만족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 큰 만족을 위해서 현재의 만족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 요게 이제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중독, 도박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막 너무 심하지만 어쨌든 여러 중독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독은 그 현재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이나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만족 지연 능력, EQ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먹고 싶은 파이를 나중에 먹는 연습,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 하려면은 지금 하고 싶은 노는 거, 뭐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참아야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엉덩이로 자리에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큰 만족을 위해서 현재의 만족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길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정서가 안정돼야 되고 막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서지능의 대표적인 그런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골만 교수는 정서인식, 감정조절, 요 자기동기화가 요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한 것이고요. 그리고 감정이입, 대인관계 기술 이런 것들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서지능의 하위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사회성 발달. 자, 정서 발달이 있었고요. 자, 정서 발달 지금 보셨고요. 유아 시기에 나타나는 정서 발달, 그리고 발달 과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 발달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아 발달하고 사회성 발달이 관련이 있겠죠. 나에 대한 인식이 돼야 뭐 친구도 인식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성 발달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게 자아 발달과 도덕성 발달, 성역할 발달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자아 발달, 자아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개념, 자아 인식, 자아 존중감 요 세 가지랑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자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보통 자아 인식은 영아 때 많이 발달합니다. 영아 시기에 이제 시작돼요. 자아 인식이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체계화되는 게 자아 개념이죠. 보통 자아 인식이 체계화되는 게 자아 개념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뒤늦게 발달하는 게 자아 존중감이에요.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아 개념은 조금 요거는 인지적인 측면이 강해요. 지적인 측면,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지적인 측면이라면 자아 존중감은 약간 정의적인 측면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에 대한 감정, 느낌 뭐 이런 것입니다. 자, 자아 발달이 잘 이루어져야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겠죠. 사회성 발달하고 관련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하고 관련이 있는 게 도덕성 발달이 있습니다. 자, 도덕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인데, 이 도덕성 발달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인이 다 같이 발달해야 도덕성이 발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관계 영역에서 주로 다루는 도덕성의 발달은 인지적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덕성, 도덕을 판단하는,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 이거를 판단하는 사고의 과정,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이 높기 위해서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인이 다 같이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관계 영역에서 도덕성 발달이다 이랬을 때는 인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덕성 발달 이론을 보시면은 프로이드, 피아제, 콜버그의 이론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이드는 도덕성 발달을 초자아의 발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초자아의 발달을 때문에 초자아가 발달되면서 도덕성이 발달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초자아 안에는 양심과 자아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나쁜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작용하는 거예요. 자아 이상은 뭔가 되게 뿌듯한 행동,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아, 이거 선생님이 좋아하는 행동이야,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행동이지, 우리 사회에서 좋아하는 행동이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초자아의 발달 때문에 유아 시기에 도덕성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피아제는 전도덕, 전도덕성, 이거는 이제 도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타율적, 자율적 도덕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단할 줄 아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눈 것입니다. 타율적 도덕성은 한마디로 타율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지. 엄마가 시켰으니까 하는 거지. 선생님, 얘 선생님이 시킨 대로 안 했어요. 나쁜 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타율적 도덕성이고, 자율적 도덕성은 자율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나쁜 거지. 이거 하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율적 도덕성입니다. 전도덕은 뭣도 모르는 거예요. 자, 전도덕, 타율적, 자율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버그는 크게 도덕성 발달 단계를 전인습, 인습, 후인습 이렇게 나누었어요. 여기서 인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뭐 이런 거잖아요. 컨벤션, 그 사회에서 지키는 전체적, 그 사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어떤 관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이에요. 관습. 관습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에 갔을 때는 이 도덕률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인습을 몰라요. 이 사회에서 뭘 좋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인습 전 단계예요. 그리고 인습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전통을 갖고 있어. 이런 건 옳다고 생각해. 이런 걸 아는 게 인습 단계예요. 이거는 인습 이후는 초인습, 포스트 인습이에요. 그래서 인습을 위에서 내려다볼 줄 아는 단계가 인습 이후 단계예요.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은 여기까지 발달하고, 아니 어른도 보통 여기까지 발달해요. 이 수준에 가는 사람들은 되게 수준 높은 분들, 뭐 대법관이라든가 뭐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통 여기까지 이제 발달을 하지만 일반인은 보통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 잘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단계가 이제 우리 애들인데, 자, 각각의 단계들은 두 단계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단계는 벌과 복종 지향이에요. 벌 받는 거 무서우니까, 야, 이거 벌 받는 거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벌 받으면은 나쁜 거, 칭찬 받으면 좋은 거, 어떻게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의 초점이에요. 완전히 얘는 인습 모르는 거죠. 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 모르는 거예요. 벌 받으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개인적 보상 지향이에요. 그래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리를 약간 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한테 이렇게 하면 좋을까? 나쁠까? 인습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탕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사탕 못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에게 뭐가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저급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단계 되면은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인습, 사회적인 전통, 사회적 전통, 사회를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인습 단계니까. 사회를 의식하는 게 3단계부터예요. 3단계는 착한 아이 지향. 사회를 인식하니까 타인의 승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는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나를 착하다고 하겠지? 친구들이 나를 멋있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3단계예요. 자, 4단계는 이제 인습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명확하게 아는 거죠. 이거 우리 반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거는 우리 반에서 만든 규칙이야. 그러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은 절대적이다. 사회 질서는 유지되어야 된다. 사회적 인습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발달 수준이고 이 뒤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4단계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역할 발달 보시면은, 자, 성역할의 개념을 보시면은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사회화 뭐 이런 게 있어요. 고정관념은 좋은 건 아니죠.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역할 고정관념이고요. 성역할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제 아까 남근기, 프로이드가 봤을 때 남근기니까 성동일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역할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아 시기에는 성역할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적합한 시기예요. 자, 그래서 성역할 고정관념도 많이 가지게 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없애주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성역할 사회화는 잘 되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가 여아한테 좀 무례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또 그리고
또 여화도 남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예의를 지키는 걸 생각해보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새로운 성 역할의 개념으로 심리적 양성성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양성성 이런 거는 이제 생물학적 성보다는 사회학적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학적 성을 보통 젠더라고 하죠. 사회학적 성을 젠더라고 하고 이게 사회학적 성이고요. 보통 생물학적 성은 섹슈얼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동물로서 동물을도 같이 갖고 있는 메일 피메일 이성별이에요. 그렇죠? 메일 피메일의 성별이 이게 이제 섹슈얼리티라고 한다면 이거는 암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성별이잖아요. 이거는 분명 구분이 있죠.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여기 심리적 양성성은 젠더. 이거는 사회학적 성이에요. 사회학적 성이에요. 사회학적 성별이에요. 뭐 트랜스젠더 이게 다 이런 데서 나온 거긴 한데 트랜스젠더는 나중에 나온 그런 얘기고 원래 사회학에서 연구할 때는 이 섹슈얼리티라는 개념 자체가 성적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성별의 개념이 필요하다. 젠더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젠더라고 하는 것은 뭐 젠더 트레이닝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성평등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생물학적 성 말고 사회학적 성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섹슈얼리티와 상관없이 사회학적 성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성성, 남성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생물학적 성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심리적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도 군인이 될 수 있고 남성도 바느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능력의 발달이에요. 사회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주로 이제 아이들한테 막 환영받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적 능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사회인지, 정서이해와 정서조절,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공격성을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사회인지. 사회인지는 무엇입니까? 분위기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선 이런 행동하는 게 좋은 거구나. 아, 쟤는 나에 대해서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는 능력이 사회인지예요. 자, 유아 시기에 이런 게 좀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잘 개발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인지, 사회인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관련되는 재반 특성에 대한 사고와 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완전 꼰대짓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꼭 나이가 많아야 꼰대입니까? 젊은 사람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인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얘기해보면 되게 천진난만한데 이상한 말만 하고 행동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인지가 안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잘 못 배워서 그래요. 자, 그래서 사회인지, 사람과 관련되는 재반 특성에 대한 사고와 판단을 의미하는 건데 사회인지는 인지작용이에요. 인지가 돼야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특성이고 행동하는 특성. 자, 사회인지는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생각하는 과정. 그래서 일단 이 인지, 생각을 하면 행동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행동을 가리킬 수는 좀 없잖아요. 생각을 가리키면 행동은 바뀌어요. 자, 그래서 사회인지는 얘가 사회적인 분위기 파악을 해서 아, 이런 행동을 해야겠구나 생각하는 인지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사회인지고요. 자, 그래서 사회인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먼저 반두라는 상호결정론 모델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아의 행동, 환경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유아의 행동, 환경. 자, 환경을 잘 마련해주면은 얘는 사회인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바꿔가는 거죠. 환경은 여기서 무슨 자연환경, 사람도 환경이고 교구도 환경이고 교육도 환경이고 다 환경인 거예요. 유아는 사회적 도식을 갖고 있어요. 머릿속에 사회는 이런 거야 이런 도식을 갖고 있는데 이 도식이 정확해야 되는데 완전 왜곡돼 있으면은
이게 왜곡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도식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성역할 사회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도식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사회적 도식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반두라는 유아가 가지는 사회적 도식을 잘 길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론. 마음이론이 잘 발달하면, 마음이론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친구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자, 친구의 마음을 알면은 사회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의 마음을 알면 이 분위기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회인지를 위해서는 마음이론 발달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론이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이런 거를 추측할 때 사용하는 추론 방법인데, 추론 어떻게 해요?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추론할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던가, 얼굴 표정을 보든가, 눈에 드러난 마음이 표상되는 행동으로 이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론이 발달 안 한 애들은 그런 단서들을 막 그냥 흘려버려요. 근데 마음이론이 발달한 애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표정이, 얼굴 색이 바뀐다던가, 말투가 바뀐다던가, 억양이 바뀐다던가, 뭐 이러면 이제 아는 거죠. 마음이론이 발달 안 애들은 그냥 my way. 뭐 얘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내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책 바가지가 되는 거죠. 그쵸? 사회성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선생님이나 선생님의 말투나 눈꼬리가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를 딱 알고 분위기 파악을 먼저 딱 하는 애들은 마음이론이 발달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마음이론의 발달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마음이론의 발달 경향 보시면은, 자,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3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좀 민감하지가 못한 거죠. 4, 5세는 좀 더 민감해서 분석을 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엄마가 뭐 하라고 그러면 아 그럼 엄마가 하고 하라 뭐 하고 싶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훨씬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욕구 이면에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라고 했을 때 훨씬 나름대로 딱 깊이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신과 다르다 이런 것도 아는 거고. 아, 엄마가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거랑 달라. 엄마의 신념은 내 신념과 달라. 나는 이 장난감을 꼭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갖고 있지만 엄마는 이 장난감이 필요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꾸려고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바꿔야 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막 3세 유아는 장난감 사달라고 떼굴떼굴 굴러다니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엄마를 장난감의 필요성에 대해서 친구 누구도 갖고 있고 막 엄마한테 막 불쌍하게 보이고 나만 없는데 이러면서 막 불쌍하게 보이고 이러면서 엄마의 믿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벌써 마음을 훨씬 섬세하게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망수용 능력입니다. 지금 뭐 공부하고 있죠? 우리 사회인지. 자, 사회인지를 잘하기 위해서 마음이론의 발달도 필요하지만 조망수용 능력의 발달도 필요합니다. 자, 조망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타인의 관점과 입장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내 관점밖에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의 관점 따위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중심성을 탈피하면서 아, 여기서 나는 동생 걸 뺏어먹고 싶지만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엄마가 내가 동생 거를 뺏어먹으면 너무 한심하게 생각하고 내가 안 뺏어먹기를 바랄 거야. 그래 양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훨씬 사회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망수용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는 이 능력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셀만의 조망수용 능력 발달이 크게 이제 5단계인데 이거를 이제 3단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3에서 6세는 미분화 단계예요. 자, 이게 3에서 6세면 애들이 꽤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0단계, 3세 이런 애들은 아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감정 뭐 이런 걸 아예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애들은 이제 혼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해를 아예 못하는 단계도 있어요. 어린 애들은
서로 다른 내 생각하고 얘 생각은 달라 이런 거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어린 단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레인지가 크잖아요. 3에서 6세까지 이게 겹쳐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이가 딱딱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3에서 6세, 4에서 9세 여기 이게 중간 단계가 이렇게 막 겹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겹쳐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0단계를 서로 다른 감정이나 생각을 전혀 이해 못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전혀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혼동하기도 하고 이런 게 섞여서 나타나는 게 미분화예요. 미분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회정보적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정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정보적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공감은 안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내가 친구 거를 뺏어먹지 않기를 바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섯 번 중에 세 번은 뺏어먹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겠죠? 두 번은 안 뺏어먹겠지만은. 근데 여기는 이제 자기 반영적인 단계니까 나도 진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저걸 뺏어먹으면은 완전히 바보 같겠지? 내가 형아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은 다섯 번 중에 다섯 번을 다 안 뺏어 먹겠죠.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망 수용 능력이 점점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분화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감정이나 생각을 아예 모를 수도 있고요. 어린 애들은. 근데 대체로 이 나이를 보세요. 전혀 모르겠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는 좀 하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과자를 다섯 번 중에 거의 다 뺏어 먹겠죠. 헷갈리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 책에서도 봤고 선생님이 전에 얘기한 걸 들었으니까 알긴 알아요. 근데 실천이 안 될 가능성이 크죠. 여기는 진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정서 이해 및 조절 이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사회인지예요. 요 2번 사회인지였고 그다음에 두 번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신의 정서 및 이해 조절입니다. 자,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거, 정서의 원인과 결과, 행동적 신호에 주목하고 정서에 대한 이해가 점점 정확하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자, 4세 이후가 되면은 자, 이제 정서를 훨씬 정서의 원인과 결과 이 사람이 뭐 슬퍼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슬퍼해, 나도 울어. 이런 게 아니고, 엄마가 왜 슬퍼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더 훨씬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4세 이후가 되면은, 신념이 행동을 어떻게 유발하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적 요인이 정서를 유발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적 요인과 정서를 훨씬 복잡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유아기의 정서 이해와 표현 보시면은 공포, 불안, 분노, 적대감, 질투, 행복, 호기심. 사실 이제 공포, 불안 이런 거는 좀 1차 정서잖아요. 그런데 행복, 질투, 호기심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2차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정서, 2차 정서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정서의 조절, 정서 조절. 이제 유아 시기에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에요. 자, 정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강도, 지속기간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는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자, 정서 조절은 언어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정서 조절 능력이 발달한 유아는 정서적 자기 효능감도 높고 또래 집단에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 조절은 보통 성인을 관찰하면서 전략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문제를 풀게요. 어차피 오늘 요거를 뭐 오늘 OT도 오래 하고 이래가지고 진도를 다 나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오늘 문제 수가 뭐 그렇게 적진 않거든요.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네.